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여기 강남에 온 너구리입니다. 강남으로 온 너구리. 야, 또 지걸 보고 있네요. 잘 생겼어? 꼭 지형상을 꼭 이렇게 틀어놔야 돼? 잘 생겼어. 여기 자, 뭔데? 여기는 오늘 보실 이 빌라 있잖아. 네. 오늘 현장에 커뮤니티 센터. 영화관? 그렇지. 그 중에서 일부. 커뮤니티 센터에 자, 여기는 있고. 영화관이고 파티룸 써있지. 파티 앤 시네마 써있지. 파티룸 있고. 자, 바깥에 나오면은 당구대. 와, 당구대, 다트. 그리고 다트 여기 있고, 또 여기에 공용으로 쓸수 있는 또 이렇게, 카페테리아. 네, 와. 카페테리아. 저기 카페 그 기계 있고. 아니, 큰 것이. 지금 이게 커뮤니티, 빌라 커뮤니티 센터예요? 그럼. 되게 잘돼 있다. 야, 미팅룸도 따로 있어. 아. 근데 여기에 이게 다가 아니라, 위에 올라가자. 한층 더 위에 올라가면은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빌라 커뮤니티 센터가? 우리 아파트보다 더 좋아? 그럼. 야, 너네 아파트 안 돼. 와. 잽이야. 여기 봐. 피트니엔 골프. 골프는 뭐야? 골프장도 있어. 와, 대박. 야.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우와. 그리고 안쪽에 여기 꺼놓네. 야, 이거 지금 아파트 피트니스 때보다 더 좋아. 기구도 정말 좋은 거. 그리고 거기다가 스크린 우와. 골프. 스크린 골프 있었어. 스크린 골프. 대박이다, 진짜. 이 정도는 돼야 고급 빌라. 아까 우리 입주민 마주쳤잖아. 그치. 그분이 뭐라 그러든. 아, 이집 너무 좋아요, 진짜. 딱이 말투였어. 진짜 손님들 와가지고 대접하고 가신 놀다 거야. 가셨어. 너무 만족도 너무 높으시다. 어딜 갈 필요가 없다. 그렇지. 위에 카페 있고. 이렇게 보면 고급 빌라들의 단점이 이런 커뮤니티가 없는 게 단점인데. 빌라는 커뮤니티가 없지, 원래. 아, 그래도 고급 빌라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강남에 다른 데도 많이 봤거든, 내가? 네, 여기가 처럼 이렇게 잘하는 데 없어. 그러니까, 와, 실내 장난 아니겠다. 그리고 안에 실내 있잖아, 지금 보러 갔는데 실내가 40평. 아. 그리고 양재역 도보 5분 거리. 아, 그치. 와, 근데 가격이 얼마냐? 17억대. 가격 괜찮아. 여기서부터 말해버려? 진짜 괜찮아. 괜찮은 거지. 안에 실내 보러 갑시다.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양재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호화빌라. 와, 전시를 지금, 아이고야. 자, 이거 보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은 빌라인데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요. 엄청 잘돼 있던데. 엄청 잘돼 있어요. 지하 1, 2층. 그럼요. 네. 자, 전실부터 보시면요. 아, 확실히 강남은 스타일이 달라. 아, 근데 우리 커뮤니티 센터부터 찍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왜. 지금 저희 입주민이 영화 보고 계세요. 아, 영화를 보고 계세요? 예, 영화 보고 계세요. 기다려야 되는구나. 자, 전실 길다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신발장이 이 앞쪽부터 이렇게 차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신발장이 지금 한 3m가 됐는데? 네, 그리고 타일 보면은 바닥 타일이 이게 포쉐린 광폭 타일. 1200자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네, 일반적인 타일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벤치 앞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가쇄도 버튼 이쪽. 그리고 맨 안쪽에 이쪽 편이 팬트리 공간.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팬트리식으로 이쪽에도 수납할 수 있게. 예, 지금은 뭐 신발을 넣어놨지만, 슬리퍼를 넣어놨지만 다른 건 넣어놓으셔도 되니까. 아, 전실 문부터 특이하다, 되게. 문이 불투명 유리에다가 워터스탑 기본. 자, 오늘 보실 이 집은 모든 공간이 히든 도어로 되어 있어요. 다 눌러봐야 돼. 다 집을 눌러봐. 이 앞에 있는 이거부터 눌러보면은 여기부터가 벌써 수납장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팬들이겠네. 이거? 예. 네. 딱 보니까. 자, 안방이에요, 안방. 야, 안방을 숨겨놨네. 안방 숨겼는데 이게 되게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순환 구조,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예요. 네. 우선은 사이즈 한번 좀 재볼게요. 제가 오늘 레이저를, 이 강남에 안 맞게 레이저를 안 갖고 왔네. 그래도 음악 깔아주세요. 빨리 갈게요. 우리 음악 깔아주세요. 3m 나오네요. 3m, 안쪽 3m 나오고, 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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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지금 사이즈를 쟀는데, 사이즈는 3m. 이쪽이 3m. 이 안쪽 면이 3m 90. 오, 4m가 되네요, 이거. 되게 길어요. 오. 그리고 침대를 지금 헤드를 되게 큰 걸 뒀는데도 양쪽으로 공간이 남고. 자, 가까이 와서 보시면은 여기 외벽 두께 여기 앞에 있죠. 두께가 어마무시해요. 이 샤시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두께가 많이 나옵니다. 외벽이 그만큼 두껍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여기가 순환 구조라고 했잖아요. 제 오른편에 이쪽이 이제 드레스 공간. 아우, 엄청 큰데. 네. 그리고 반대쪽 이쪽 왼쪽 편이 안방 욕실인데, 욕실 한번 볼게요. 와, 욕실도 되게 큼지막해. 우선은 여기가 욕실 입구.
아, 입구 부분. 세면대가 여기 이렇게 있고. 그렇지. 건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호텔 스타일이잖아요. 아,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이런 데 수납장도 다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유리 봐. 유리가 이런 거, 큰 거. 아. 거기다가 수납 공간은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아, 진짜 곳곳에 수납 공간 진짜 좋다. 아, 그러니까는. 아, 역시 강남에 있는 데는 스케일이 우선 달라. 아, 그치. 자, 그리고 안쪽 편에 보면은 이렇게 욕실이 되어 있는데 조적 스타일의 욕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조적 스타일로 되어 있고 조종 욕조. 와, 그리고 되게 좋은 게 여기 앉을 수 있게. 아, 원래 이렇게 해놔. 아, 원래 그렇게 해놔. 어. 그리고 되게 깔끔하다. 여기가 변기랑 딱 욕조만 있으니까 되게 깔끔해. 아, 방금 우리 입주자 마주쳤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이 집 너무 좋다고. 이 집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말할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야, 부부 욕실까지 봤고. 네. 우선은 여기가 입주자분이 만족도가 엄청 높더라. 좋을 수밖에 없어. 커뮤니티 센터 보면은 아우. 빌라에 이런 커뮤니티 센터가 어딨어. 혼자서 영화 보는데. 그렇죠. 자, 안쪽에 여기가 드레스 오, 공간인데 누구 이렇게 화려해. 이쪽 보면은 우선은 스타일러. 아, 그러네. 스타일러 있고 이쪽에 워시타워. 오, 워시타워. 옵션으로 이거 다 눌러봐. 이런 거 다. 아, 다 수납 공간이네. 다 수납 공간. 야, 그리고 여기 입구에 여기 이거 등불 들어오게. 여기도 불 들어오게 아, 되어 있는 아, 수납공간 되어 있고. 자, 안쪽 편으로 해갖고 또 이쪽에 이렇게 열려? 장 있고, 장 있고 다 열려, 다 네. 열려. 여기는 보일러실. 어. 그러니까 작더라고 보니까. 네.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 여기 시스템장 되어 있는데 어. 독특한 건 어. 위에 이 아, 공간에도 아, 에어컨이 있어. 이 공간에도. 여기 에어컨 왜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수납구조라 했잖아요. 네. 이쪽으로 나가면은 다시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럼 나랑 한번 클로스 해볼까? 클로스? 나는 안방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짠! 아, 이렇게 연결되어 네. 있구나. 야, 그럼 이 공간이 다 안방이네? 여기서부터. 저 여기서부터 끝까지. 저 끝까지 다, 아, 여기가 다 안방이네. 아마 여기서부터 저기 현관 입구 있는 데까지가 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쪽이 주방 쪽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주방 쪽에 있는 공간인데, 우선은 여기에 수납 공간이 또 이렇게 많아. 다 이거 다 수납 공간. 다 눌러봐야 되지. 아유, 장난 아니야. 아래부터 끝까지 다 있고. 저거 다. 아, 그래. 다 그래? 자, 그리고 이쪽에가 이제 주방의 메인 공간인데 우선 여기에 김치 냉장고. 오. 김치 냉장고 빌트인 되어 있고 빌트인이고. 그리고 여기 양문형 냉장고 큰 걸로 들어갔네. 여기에 장이 시스템 장이거든. 자, 열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오, 튀어나오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요거까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제껴져. 이렇게 아, 높낮이도 주방 공간만 이렇게 했을 때 와, 엄청 커. 지금 이 상태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다가 6인용 식탁 이렇게 이어도 이상하지 않아. 그치.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리석 오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상부장 하부장 있고. 좀 괜찮은 게 느껴졌던 게 환기창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 픽스야. 너무 멋있다. 픽스. 여기는 픽스. 그러니까. 여기는 열리는 거. 여기 창들이 되게 멋있더라고. 창을 되게 고급스럽게 뺐어. 네. 봐봐, 여기 외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면 여기다가 그릇 같은 거 넣을 수 있어. 아, 그러네. 이거 일반 아파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어. 그렇죠. 자, 그리고 바로 이쪽으로 이어지면은 여기가 거실. 와, 거실 너무 멋있어. 거실이 네. 아, 원목으로 따다다다닥. 이게 이쪽에 창이 있잖아. 네. 이쪽으로 해갖고 의자 붙였고 이 세팅이 좋은 것 같아. 아, 창문 솔직하게 한번 열어주세요. 다른 빌라들은 다 막혀있는데 아직 맞아. 여기는 그나마 뚫려있어. 여기 뚫려있어. 네. 그리고 여기가 양재역 도보 5분 거리니까. 양재역 도보 그치. 5분 거리 앞에 이런 뷰가 어딨어. 이렇게 그치. 막히지 않는 데가 어딨어. 그치. 손 조심해. 제가 이거 하다가 손을 다쳐서 손이 비어서 폭이 4m. 4m 입고. 4m. 근데 이 폭이 더 커지고 이쪽 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예, 더 긴데 이건 많이 기니까 그냥 앉을게요. 아트홀 보면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원목. 진짜 원목. 원목 느낌인데. 아, 거기를 이거. 아트홀로 할 거야? 이거. 여기가 아트홀이야. 응? 뭐가 아트홀이야? 둘 다 아트홀. 둘 다 아트홀.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이게 마그네틱 맞죠? 네, 마그네틱 이거 이어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 네. 네. 그리고 어디다가도 조명 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위에 보면은 에어컨이 한쪽은 거실 방에 한쪽은 주방 방에 아~ 두 개. 각 방마다 하나씩이 여섯 대다. 여섯 개. 와. 자, 그리고 아~ 양쪽으로 보면은 네. 방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네. 이쪽이 이제 2번 방, 이쪽이 3번 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번 방부터 한번 볼까? 메인 욕실 없네. 메인 욕실? 어. 잠깐만. 메인 욕실 요 부분에 있었는데 이거 눌러볼까? 아닌데? 아니 요 부분에 있었는데? 아 메인 욕실 이쪽 네. 보면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건식 스타일. 그리고 전체적인 마감이 우드톤이야. 그러니까 이거 좀 따뜻해. 따뜻한 느낌이야. 네. 그리고 조명도 딱 거기에 어울리게. 메인 욕실이 좀 펜션 느낌이고 네.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확실히 세면대를 바깥에 빼니까는 안에는 딱 심플하게 변기랑 여기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아, 완전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도 딱 이렇게 해놨네. 아, 요즘에 유리 파티션이 아니라 조적 스타일로. 그러니까. 어우, 깔끔해, 진짜. 여기가, 어우, 매립으로. 여기 넓어. 되게 넓고, 그렇죠. 여러 데 보면, 와, 외벽이 얼마나 두껍다는 게 느껴져,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자, 이렇게 문을 닫으면은 안 보이는. 아, 화장실인지 완전... 모르는. 이거, 자동문이야, 진짜 자동문. 처음에는 화장실 아닌 줄 알고 눌러봤어. 빠졌어요, 한 번. 자, 안쪽에 보면은 여기가 2번 방이고요. 와, 2번 방 크다. 여기가 되게 독특한 게 뭔지 알아요? 사이즈 얘기하기 전에 잘 봐요. 자, 이 코너 창. 오. 아이, 짝. 아, 키가 작아서. 짝. 아, 자동이구나. 네가 한 번만 딱 했으면 자동으로 가는 거였어. 아, 몰랐어. 이건 진짜 찐이야. 이거 고장날 뻔한 거야. 아. 다시 닫아봐. 한 번만 딱 닫아봐. 그래? 자, 사이즈를 지금 재봤는데, 네. 사이즈가 이쪽이 3m 50. 와. 자, 이쪽 면이 3m 20. 그니까, 이게 지금 안방 크기야, 거의. 그렇지. 안방보다 더 크네. 그렇지. 웬만한데 안방 크기지, 다. 그치. 진짜. 에어컨 잘 위에 뭐 이런 거 에어컨 기본적으로 있고, 공간이 확실하게 넓다. 자, 이렇게 2번만 맞고, 내가 봤을 때, 네. 이 방은 네가 좋아할 것 같아. 아, 이 3번방이구나. 와, 서재방. 오. 내가 이 방 들어올 때, 노크하라고 했지. 맛있겠어? 너의 연기는 언제 느는 거냐? 맛있겠어? 사이즈는 3m 30, 3m 20. 오, 사이즈가 괜찮아. 어. 이런 공간 필요하잖아, 너. 아, 너무 필요하지. 여기 딱 앉아갖고, 어? 진짜 서재가 내 꿈이다, 진짜. 야, 저거 다시 열어. 다시 열어, 빨리. 다시 열어야겠다. 바짝! 와, 그렇지. 이거, 자동으로. 이거 다시 봐도 신기하네. 이거 옵션인 거지? 그렇지, 옵션. 뭐, 요거, 뭐, 강남에서 요거 하나 때문에 뭐, 그렇지. 옵션 안 주겠어.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의 모든 공간 봤습니다. 아, 넓어요. 아, 진짜 크다. 어? 요거 만졌구나. 아, 내가 지금 열어놨어. 자동으로 열리는. 아, 잠깐만요. 아, 오늘 전화가 몇 번째 오는 거야? 전화 너무 많이 온다, 진짜. 아, 야, 그만큼 인기가 많아. 강남 현장을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줄이야. 사람들이 강남 현장 그렇게 좋아해? 네, 어. 전화 계속 오네요. 오늘의 이 현장, 도곡동에 네.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양지역이 도보로 5분 거리예요. 아, 가장 중요한 분양가. 분양가가 아, 너무 궁금해. 여기가 타입이 여러 개 있거든요. 테라스 네. 있는 타입도 있고 복층 타입도 있어요. 네. 자,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17억대. 뭐 17억대. 17억대. 가성비 진짜 좋고, 아까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솔직히 이런 고급 빌라 고민하신 분들이 하나의 고민이 또 있는 게, 이런 커뮤니티 센터가 없어갖고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오늘의 이 집은 커뮤니티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입주자분께서 너무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깜짝 놀랐어. 입주자 만났는데. 해맑게 웃으시면서, 아, 이 집 너무 좋아. 맞아. 그리고 주변에 비해서 시세가 생각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그렇죠. 예, 주변에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고급 빌라들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아파트들이 이 주변 때가 한 30년에서 40년 된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다 2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기본 20억이 넘고요. 이거보다 평수도 오히려 작아요. 아, 신입주금은요?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다 보니까는 딱 절반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방배동 것도 찍고 했잖아요. 네. 상담을 해본 결과 네. 거의 그 정도 돈은 다 있으시더라고요. 다 보면은 대출을 안 물어보셔요. 네. 강남 여거 보시는 분들은 거의 대출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대출이 어떻게 되나요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거진. 네. 거진 들어본 적이 네.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입지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네. 강남이나 서초구나 이런 쪽은 고급 하이엔드 있으면은 입지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입지만 좋다고 하시면은 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생각하신 거 그 이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현장에 궁금하시다고 하면 위쪽에 있는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너구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현장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